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심본문 주제는 이 불성의 깨달음과 그 실천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국사로 유명했던 이 보조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는 우리 고려시대에 이 도노점수와 이 정예상수로 주장하면서 성교일치를 추구했던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이제 호가 모구자이셨는데 그 큰 스님의 저서인 수신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진리인 줄 모르고 있다. 진리를 멀리 성인들에게서만 구하려고 하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만약 마음 밖에서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진리가 있다고 고집하여 불도를 구한다면 이런 사람은 비록 티끌처럼 많은 세월 동안 몸을 태우고 온갖 고행을 닦는다 할지라도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이 보람은 없고 결코 수고롭기만 할 것이다. 이 보조국사 큰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불성을 갖추고 있는 고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 불성이 자기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밖에 있는 줄만 알고 밖을 향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에 가려진 이 어두워진 이 마음은 욕망과 집착에 찌들고 거짓된 것에서 현혹되어서 거짓을 쫓다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윤회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 역시도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헐떡이는 마음을 멈추고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서 내 마음이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줄 모르고 그에 따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업을 지으면서 윤회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 안에 불성이 있다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믿고 깨달은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깨달음을 정득했으면 합니다. 불자 여러분, 불교의 신행 생활에서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결코 틀림이 없다. 나는 반드시 확신한다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어떤 절대적인 신의 권능을 믿고 그 은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깨달음을 정득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더라. 내가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피를 내릴 것이다 하는 이런 기복적인 그런 믿음만을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불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믿음에는 미혹하게 믿는 미신도 있고 앞뒤 살피지 않고 맹목적으로 눈 감고 믿는 맹신도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겠지만 불교에 쓰여 말하는 믿음은 깨달음을 얻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이나 이런 믿음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 첫 번째 첫걸음인 이 믿음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점인 믿음과 깨달음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깨달음이 저절로 성숙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그 노력은 바로 자연적인 생활 속의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워서 확신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것을 실행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 반복 훈련을 끊임없이 인욕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이 훈련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3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자, 3일 반복 수행, 100일 반복 수행, 1000일 반복 수행이라는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성불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할까요? 교학적인 측면에서 성불에 이르는 길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신, 해, 행, 정이라고 하는 네 단계의 과정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신의 행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인데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해의 단계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의 단계인데 믿고 이해한 것을 토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정의 단계는 이해와 실천의 풍부한 체험을 통해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을 정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의 행정의 신행 체계를 따라 불자들이 올바르게 신행해 나간다면 불자의 삶은 분명히 행복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두 가지 양극단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을 낼 때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 없이 불교의 가르침을 교학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이런 신앙은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론적 근거, 이런 그 교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신으로 빠져들기가 쉽고 기복신앙으로 치우치기가 쉽상입니다. 가장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들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신앙 행위가 미신에 가깝고 기복에 지우치자가 있다면 이런 것은 바로 불교에 대한 교리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은 불교를 믿지 아니하고 교학적으로 철학적 가르침만으로 접근하는 방식인데 이 태도 또한 맹목적인 신앙 못지않게 분명히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이런 교리는 참된 신성을 밝혀낼 수가 없고 또 믿음에 대한 충분한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올바른 실천을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적 실천, 한마디로 믿음과 이 교리적, 교학적인 이해를 모두 아울러서 신행해야만이 우리는 중도적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이해할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믿음 속에서 진정한 실천이 나오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차원 높은 깨달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다 가운데에 보물이 가득한 섬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보물을 찾아서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첫째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그 섬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만이 그 보물을 찾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 있다는 믿음은 찾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물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위한 제반 조건이나 바다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태풍 풍랑 등에 대한 이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법들이나 항해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배우고 익히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항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기후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제대로 된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물섬에 보물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항해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적인 지식을 습득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보물섬을 향해서 배를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보물섬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항해를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훌륭한 나침판이나 정확한 지도 등의 준비물을 완전히 갖추었을 때 바다로 나서 간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보물섬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점인 그 성불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도 성불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정견과 실천법들을 배우고 익히 하고 그리고 수행이라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실천을 해야만이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그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불에 이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목표점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연수보살품을 보게 되면 신의 도원 공동모라 해서 믿음은 도의 원천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고 성불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지도론에서는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운 능히 건널 수 있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긴가 민가 얄팍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얄팍한 믿음으로는 성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 뒷걸음치다가 우연히 지잡는 식으로 성불은 얼떨결에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불은 온갖 인욕과 보시 등의 육바라밀 등의 선행과 끝없는 정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불성의 존재, 내 자신이 성불할 수 있다는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믿음을 내어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법학에 보면 그 공자의 비유에서 그 믿음에 대한 어려움을 역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학에 보면은 제사 품, 신의 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그 품에서 궁자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어느 한 거부 장자가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재벌은 어릴 때 너무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집을 나간 어린 아들을 한 평생을 생각하면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집을 뛰쳐나갔던 그 어린 아들은 오랜 세월 방황하면서 거지 중에서도 아주 거의 상거지가 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마을을 전전긍긍하면서 걸식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우연히 거부 장자의 그 거대한 저택을 기웃거리게 되었는데 그 집은 바로 자기가 어릴 때 살던 집이었고 그 집의 주인은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집을 나간 이 거지 아들은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너무나 집이 크고 화려해서 정말 이 거대한 집에 괜히 기웃거리다가 잘못하다가는 부들려서 도리어 혼쭐이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도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이때 대문 앞을 이 기웃거리고 있는 거지를 본 장자는 그 거지의 모습을 본 순간 어린 시절 집 나간 아들임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아들을 집에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그 제 거지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하인이 거지에 도달하자 그 거인은 자기를 잡아가서 정말 혼쭐 내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그 두려움에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절을 한 거지를 깨어나기를 기다렸던 하인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방편을 써서 그 거지를 집에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거부장자의 집에 온 그 거지는 하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잡부로 고용하여서 똥걸음을 치고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집안 사정을 알게 되고 일의 능력을 커지고 또 하인들뿐만 아니라 장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기를 시작하자 장자는 이 거지에게 후한 대접을 하면서 차차 장자와 가까워지는 그 일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그 집안 내에 살림살이를 모두 맡기는 그런 집사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장자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잔치를 열면서 지금까지 거지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똥걸음을 치우며 잡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이 집사일을 맡고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있는 이 집사는 본래 50년 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이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거지였던 그 궁자는 즉시에 장자 부자의 모든 전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고 결국 그 장자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는 그 장자는 바로 부처님이고 집 나간 거지 아들은 바로 우리 중생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처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보았자 근기가 약한 우리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써서 처음에는 성문을 가리켰고
다음에는 영각을 가리켰고 다음에는 보살을 가리켜서 차츰차츰 우리 범부 중생들의 근기가 성숙해지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대사 인연은 성문에 있지 아니하고 영각에 있지 아니하고 보살에 있지 아니하고 모두가 부처를 이루는 하나의 일불성이 목표이다라고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 여러분, 믿음만이 성불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불을 이루는 첫 번째 걸음은 믿음이었지만 두 번째 걸음은 그 믿음을 어떻게 성불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충분히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불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법 집요경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온갖 것은 한량이 없으니 학문을 쌓아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빗방울이 떨어져 시원스레 흐르는 물이 되는 것처럼 점점 모였기 때문이니 비롯함 없는 윤회의 바다에서 보리심을 일으켜 금강도량에 앉아 불가를 성취하는 것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 이 가르침처럼 우리가 성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윤회의 바다 속에서 한 방울의 물과 물처럼 보리심을 한 방울 한 방울 태산같이 실천하여서 그것을 쌓아야만 불가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교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되면 광신자가 되기 쉽고 사이비교의 우두머리가 되기 쉽상이어서 불법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학문적인 지식만 풍부하게 되면 박사기는 받을 수 있지 몰라도 올바른 깨달음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불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믿음과 올바른 이해가 충분히 준비되었다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은 이 두 가지가 완료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불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올바르게 알았다면 그 길을 가는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문이라 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무식한 것과 같으니 먹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말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먹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한 숟가락의 음식을 내 입에 넣지 않는다면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믿고 이해한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믿음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깨달음의 단계인 정은 무엇일까요? 아는 것일까요? 느끼는 것일까요? 불교의 정과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가 되었을 때만이 진여본성과 합일되었을 때만이 우리 모두에 갖추어져 있는 불성과 계합상태가 되었을 때만이 자각할 수 있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깨달음을 얻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그 느낌을 그 자각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불교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불성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두 번째는 그 성불에 대한 길 안내서와 같은
그러한 지식을, 교리를 반드시 배워 익혀야 하고, 세 번째는 그 배움을 토대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끝없이 실천해 나갈 때 요동치는 생멸심을 벗어나서 분별 사량을 멈추고 본래 갖추어진 진여 본성과 불성과의 개합, 합일 상태가 이루어져서 깨달음을 정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정득하게 되면 진여 본성 그대로가 본래 반야 지혜가 항상 반짝반짝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온 우주 법계는 오직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 광명인 반야가 수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디를 보아도 어디를 찾아도 찾지 않아도 이 반야의 광명 속을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처럼 또 부처님의 정등각처럼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이러한 진여본성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통해야만이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성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생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생심이 바로 진여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생심은 바로 진여 본성에서 나온 무명의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을 통해 나타난 중생심을 벗어나서는 따로 진여 본성의 불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 경계를 향해 집착하고 헐뜨기는 마음을 멈추고 안으로 마음을 직관하고 내면을 관조한다면 반드시 진여 본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그릇에서 담긴 흙탕물을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맑아지죠. 이처럼 우리 내면에서 요동치고 있는 분별망상을 멈추려고 한다면 육근의 작용을 멈춰야 합니다. 육근의 작용을 멈춘다는 것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도 본 바가 없어야 하고 귀로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야 하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감촉되어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각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흙탕물이 담긴 그릇을 그대로 둔과 같이 내 마음 속에서 요동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 부처님과 똑같은 이 진여 본성, 참나인 이 불성을 드러내는 길은 요동치고 분별망상을 일삼는 이 마음만 멈추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정재상에서 반야지혜가 작용하는 정말 텅 빈 속에 충만한 진여 본성을 정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러한 진여본성을 자각하고 깨우치고 정득하기 위해서는 무념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적이고 이론적인 마음을 끌어내는 겁니다. 분별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진여본성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또 분별 없는 마음이 되어야만 평등한 진여 본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념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알지 못하면 끝없이 망념이 펼쳐져서
온갖 번뇌 망상 속에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 마음에서 망념이 일어날 때 망념을 일어나게 된 것을 망념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그 망념은 곧바로 사라져서 마음이 무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는 만약 어떤 중생이 무념을 관찰할 수 있다면 불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념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망념을 끊었다는 겁니다. 망념을 끊는 것이 곧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해능선사는 진녀는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이 무념의 본체가 바로 진녀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망념이 완전히 끊어지고 마음이 부동한 상태가 되어 무념이 그대로 드러날 때 이것이 바로 진녀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낭본 육조단경에서 육조 해능선사는 이 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념은 오직 하나만을 생각할 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무념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진여본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여본성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진여본성과의 합일입니다. 진여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여본성의 발현입니다. 이 진여본성 발현, 진여본성을 드러내는 것, 진여본성과의 합일, 이것이 망념을 그친 상태이고 무념이 온전히 나타나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바로 적정체상의 반야지혜가 항상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리달마 남종 정 11원의 핫택신의 스님은 무념의 실천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망념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망념을 억누르려고 하거나 일어난 망념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망념은 없어지고 무념이 된다. 한마디로 염기각지하면 각지적실이라고 이 무념의 실전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분별하는 망상 일으키는 망념만 없앨 뿐이지 마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무념체상에 반야지혜가 반짝이고 있는 그것까지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은 분별망상인데 분별망상은 크다, 적다, 옳다, 나쁘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을 얻었다, 저것을 얻었다 등에 항상 상대적이고 대립적이고 이원론적인 이러한 마음으로 분별하고 편집하고 가공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없애는 것이고 또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뭐 우울하고 이런 감정 전체를 다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은 마음은 항상 집착과 가래를 일으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악한 업을 지어서 생사윤회에 인이 되어 윤회세계를 벗어나지 못해 또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면 곧바로 망념이 사라진다는 염기각자문 각지적실이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무념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진여본성의 적정한 마음을 그대로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오직 내 마음이 때묻어가고 오염되어 가는 것을 막고 차단할 수 있는 것만 노력해 나간다면 이 마음 이대로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실천해 나갈 때 불자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무상정득 정각의 그 깨달음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고통을 벗어나 영원한 상락가정의 행복한 삶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진심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의 실천을 통한 행복한 삶이 펼쳐지기를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염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이 본문을 인연으로 여러분들의 불성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항상 부채의 삶이 여러분 삶 앞에 펼쳐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